김민선 씨 사망 원인이 뭡니까? 폐암 말기였는데 선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진통제만으로 겨우 버티신 것 같은데. 팔에 있던 그 상처는 뭔가요? 계속 긁고 있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. 그것 때문에 수사 의뢰한 겁니다. 아무래도 메스복으로 의심되는 상처 같습니다. 부검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허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호자, 혹시 박칠성 씨 그분도 입원하셨나요? 네. 박칠성 씨도 약물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환각과 환청 증상을 보입니다. 앰플. 그분들 누가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까? 이불 봐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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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와, 이씨. 아, 김민철이 새끼 도망가라고 풀어줬더니 깊이 꺼 올지리로 갔네, 이씨. 아, 원래 말 그렇게 안 듣잖아요. 그때 다시 왜 간 걸까요? 최경석 때문이지. 아, 혹시 장례식장에 최경석 올지도 몰라. 그럴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 밤 꼭 잡는다. 목사님은 아직 안 오셨나? 지웅이한테서 전화 왔었어. 목사님하고 장로님 일 마무리하고 오신대. 성우 알면은 교회에서 장례 치렀는데 미서에는 묘소 치르고 좀 안 그렇나? 뭐가? 천국 처음 자리 차지한 성우 알매랑 비교하면 안 되지. 그럼 우리가 살기로 한 데가 어디야? 천국과 이어진 곳이잖아. 그 위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 거야. 그래도 참 살고 죽는 게 뭔지. 아니, 왜들 이러고들 계세요? 예? 음식들도 좀 팍팍 드시고 좀 그러세요. 수육 그거 왔어요? 드려요. 야, 칠성아, 너 진짜 괜찮은 거야? 아니, 내가 안 괜찮을 게 내가 뭐가 있어요? 나 좋아요. 나 너무 좋아요. 여러분! 그거 아시죠? 우리 미선이 천국에 갔어요. 그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. 나 너무 좋아서 나 죽겠어요, 아주. 우리 미선이가 진짜 행복한 얼굴을 하고 하늘에 갔어요. 내가 진짜 나 그 얼굴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. 난 너무 기뻐요. 너무 좋아요. 저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멘. 야, 술 어디 있나? 술. 여기 있다. 저도 있네. 저도 있네. 목 좀. 날 엄청 마셔야지. 자, 마셔. 드세요. 마십시다. 자, 드세요. 마십시다. 이쁜 날이요. 장치집도 아니고.